오늘도 자랑스러운 시민 영웅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.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30대 남성이 구했습니다. 차량이 느리게 가는 것을 눈썰미 좋게 발견했습니다. 조현진 기자입니다. 비 오는 밤 소형 승용차가 중앙선을 물고 천천히 앞으로 나갑니다. 30대 남성 유명한 씨가 종종 걸음으로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.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문을 열더니 급히 차를 멈춰 세웁니다. 유 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은색 승용차가 교차로를 느릿느릿 통과하는 걸 발견하고 뒤따라왔습니다. 승용차 운전석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.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태운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이곳까지 100m 넘게 이동했습니다. 유 씨는 맥박이 없는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. 혼자서 그분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의자를 뒤로 제낀 다음에 경찰이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CPR을 시행한 거죠. 군 복무 시절 심폐소생술을 익힌 게큰 도움이 됐습니다. 부사관으로 복무한 시절에 제가 배웠던 게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시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운전자는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긴 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. 회복 중에도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. 제가 덕분에, 정말 덕분에, 또 값진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. 시민의 눈썰미와 경험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.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